대체로 해주세요. 김동 동네 도로 이만 박사님보다 한 해가 늦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형님들. 네, 한가스. 윤봉길 노사로. 장기에서 보다 훌륭하다 이래가지고. 그래서 윤봉길. 오래전 일하고 합니다. 천왕사태에 폭탄을 건졌다. 우리가 군사력이 강해야지 남의 나라의 침략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 시기에는 남쪽도 북쪽도 모두 다 임시정부의 태극기를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. 현재 위치입니다. 여기 청사이고요. 그다음 현재 복원돼 있는 것은 요 부분. 네, 이쪽 부분만 가운데 부분. 방에 들어서 보시는 일곱 분 사진이 있습니다. 8호 감방에 네, 한 방에 근절하겠습니다. 예, 예. 자, 저 다 같이 근절하죠. 예. 그다음에 이제 최익현 선생님이나 그런 분 한국 상렬이 한 300분 가량 됩니다. 시민들이 여기 와서 안중근 의사나 이렇게 중요한 분들을 묻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마포자위가 있어서 여기 들어오신 것이 이제 1947년 10월 18일에 들어오셨습니다. 이제. 그때는 이제 이렇게 방안에다가 나로 여기에서 이제 이병석 근무총리를 데리고 이제 여기서 원래 이 글씨를 이렇게 조각상에 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모아서 글씨를 이 탕자는